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안녕? 난 철이라고 해. 난 철이라고 해. 아니, 노래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길래 초콜릿도 안 먹고 노래를 꺼내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 초콜릿 공장이 쫄딱 망해버렸어. 하지만 난 언젠가 내 초콜릿 공장을 다시 되찾고 말 거야. 그러기 위해선 이 LP 공장에서 초콜릿보다 맛있는 노래를 만드는 비법을 훔쳐와야 해. 그럼 가보자고. 그럴 때 이 노래를. 다음번에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장갑을 끼셔야 돼. 아, 장갑 껴야 돼? 네. 장갑이 어딨지? 처음에 이제 비면이 내려오면 먼지를 털어주세요. 비면을 넣어주고 한꺼번에 잡아서 쏟아주고 열면을 갈아서 세탁기를 넣어주세요. 아. 비면 넣어주고 비면 넣어주고 아 예, 요거 가져가서 어, 뜨거워. 어. 이거 엄청 뜨겁네요.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아, 여기 버리는 건가요, 이렇게? 아, 예. 저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번에 해볼게요. 근데 엄청 뜨거워요. 이게 지금 몇 도예요? 여기가? 네. 이것도 잘못하면 뜨거운가요? 아, 엄청 뜨거운데. 오! 누르실 때 꾹 누르세요. 꾹! 제가 나와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면. 네. 오, 뜨거워.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 그냥 뜨거워. 예. 네. 아, 예. 아, 기스나. 아. 불량이 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불량이 났어요. 불량 났어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불량. 아유, 해만 끼쳤네. 철이와 초콜릿 공장 제2화 LP 공장 편. 이 공장의 공장장님이신 백희성 기술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 공장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국내 유일하게 LP판을 만드는 네, 공장입니다. 공장 짧게 소개해주세요. LP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본이 되는 그 마스터, 거기다가 이제 소리를 새긴 다음에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본을 뜨는 작업을 합니다. 금속 스탬퍼를 만든 다음에 프레스에다가 넣고 라벨지와 이제 레코드판 재료가 되는 PVC를 가공을 해가지고 누르면 LP판이 만들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LP를 이렇게 좋아할까요? 음악을 눈으로 보면서 들을 수 있는 매체라서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나요? 맞아요. LP판이 이렇게 보면 CD나 카세트 테이프보다 더 이렇게 큼직하잖아요. 소장하시거나 아니면 네, 그냥 인테리어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크러쉬도 좋아하고 네. 다이나믹 듀오나 뭐 그다음에 신규선 씨도 사실은 처음 작업 해봤는데 음악이 되게 좋더라고요. 소장하시는 LP 중에 뭐 제일 가격이 비싸다던가? 아, 내가 볼 땐 이게 제일 소중해. 아, 마이클 잭슨. 아, 마이클 잭슨. 스릴러라는 앨범을 가장 좋아하고 최애하고. 그게 좀 희귀한가요? 아니, 좀 많이 많이 풀려 있어요. 네. 마이클 잭슨 탈이 판이 아마 4억 장인가? 색깔을 막 형형색색 넣은 것들이 있던데. 원래는 이제 투명한 재료에다가 색소를 이제 넣는 거죠. 까만색 색소. 네. 투명한 LP도 있고 빨간색 LP도 있고. 원래 LP는 그러면 투명한 건가요? 옛날에는 재료 자체가 이제 정제 과정에서 불순물들이 많으니까 불순물이 많은 거를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것보다 차라리 시커멓게. LP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해외로 가서 이제 참고를 많이 하셨나요? 일단 구글링하고 구글링? 구글엔 없는 게 없죠. 유튜브를 유튜브 많이 보셨어요? 왜냐면 마지막 공장이 2004년도인가 그때 없어져가지고요. 아... 국내 1세대 녹음 엔지니어이신 이청 선생님께 제가 이 커팅하는 거를 이제 사사를 받았죠. 이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것만은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다. 끈기인 것 같아. 끈기. 처음 LP 공장을 만들었을 때 3, 4만 장 LP를 찍으면서 시중에 내놔도 되겠다 하는 품질을 가졌기까지 끈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 정도 올 수 있었던 게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네. LP를 되게 좋아하는 G세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한지윤입니다. LP 왜 좋아하세요? 요즘 시대에는 뭔가를 소장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노래나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 쳤을 때 그냥 핸드폰으로 노래 띡 누르면 다 재생되는 시대니까. 근데 딱 그 LP는 제가 구매를 해서 실물로 어디 이렇게 전시해둘 수도 있고. 혹시 그러면 지금 소장하고 있는 LP 중에 뭐 그런 것들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아끼는 거 두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아, 비틀즈? No. 마이클 잭슨. 아,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노래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이걸로 들어서. 요거 두 개를 제가 제일 아끼는 건데요. 저희 아빠가 제 나이쯤에 버스 안 타고 일부러 걸어 다니면서 돈 모아서 사셨대요. 어? 근데 LP가 없어. 그거 뭐 어디 저기 섞여있었는데. LP를 가져왔는데 LP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작년 연말에 구매한 건데요. 이게 특별해요. 왜냐면 초록색이라서. 어? 되게 이쁘다. 그래서 까만 것과 다르게 이렇게 딱 넣으면 약간 인테리어 효과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색깔을 넣으면 좀 음질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대요. 어,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예쁘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그냥 핸드폰 해요. 밥도 먹고요. 아, 약간 요즘 그냥 집에 있을 때 유튜브로 그냥 무한 재생하는 노래 배경음악 막 깔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근데 그런 유튜브 그 뭐지 화면에 보면 이런 LP가 막 돌아가고 있어. 근데 그걸 실물로 딱 그걸 실물로 보는 느낌이다. 감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왜 이걸 집에서 틀어놓고 있는지 알 것 같아. 네. 철이와 초콜릿 공장 2화 LP 공장 편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평소에 아, 이 제품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 하는 제품이 있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직접 공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도 살펴보고 공장의 비법과 노하우를 훔쳐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편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